아니 이름 말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. 몇 백만 유튜버 한 명. 그 다음에 남캠 네 명? 근데 진짜 성격이 정반대가 되는 것 같아. 얘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고 나는 진짜 막 얘 같은 성격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바뀌었어. 맞아. 근데 그건 진짜 나 네. 진짜 울었다니까. 나한테 걸레라고 놀리면 걸레 맞았잖아.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난 걸레라는 남자 남자를 너무 좋아했어. 아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 나한테 얘 걸레야 이러고 그만해. 근데 얘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얘는 남자는 날때 음흉해. 그럴 것 같아. 너무 음흉하지. 음흉조야? 음흉조야? 아, 무슨 원래 같으면은 어머 나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친구 보여주고 다시 소개해주지. 음흉조구나. 남자친구 생기면 일단 그때부터 잠수 안 나와. 보여주면 씨발 뺏으려고 드는 년들이 천지 뺏간다. 얘 누가 뺏어? 네 이상형이랑 내 이상형은 완전 다른데. 아우 얘는 그때부터 약간 좀 곱상한 애들 좋아했었어. 나는 근데 얘랑은 안 겹쳤거든. 그년이 문제야. 슬기. 너 슬기한테도 그렇게.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라이벌 의식을 느꼈니? 아니, 안 됐어. 얘 그건 안 됐지. 슬기는 나한테 라이벌이 안 됐지. 근데 애들이 자꾸 내 남친을 막 뺏으려 그러니까. 얘 아무도 안 뺏으려 그랬어. 솔직히 네 남자친구 중에 뭐 그때 만난 애들 중에 뛰어난 미모가 누가 있었니? 딱 한 명 빼고는. 찜질방에서 나간 오빠 있잖아. 90인가 91인가. 아니야 그 오빠는 그 오빠는 생활을 안 했어. 근데 오래된 거야. 거의 안 했어. 89였잖아. 아니야 91이었어. 89. 아니 91. 89는 또 다른 김성규 내가 좋아했지. 그래 그 오빠. 아 그 오빠는 내가 좋아하기만 했지. 차였잖아. 피아노 치는 애한테 밀려가지고. 세이야 그 오빠는 누구야? 너 방학 있으시 전에. 근데 그 약간 좀 그 머리 탈색해가지고 좀 잘생긴 오빠 누구야? 작년에? 너가 작년에 올렸을 때 막 그린콘도 시절, 방황했던 시절 이 오빠랑 하면서 너가 막 빠지간 거 올리고 했는데 그 오빠가 약간 좀 머리 조금 약간 좀 약간 금발했다가 탈색해가지고 근데 오늘 채팅창 보면 약간 몸 슬근이어가지고 준석? 저 오빠야 맞아요. 아무튼 BJ인데 썸만 타다 말해. 아 근데 난 이게 너무 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주변에? 아니 많아. 많네. 나는 끼를 많이 떨었지 작년에. 지금은 없는데 나는 나도 BJ 생활을 3년을 했잖아. 그 3년 동안 남자가 은근히 있었어 BJ들로. 너 얼마나 했어? 얘도 존나 많았어. 뭐야? 나는 갑자기 뭔 거야? 뭐야? 말해줘. 갑자기 있었을 거 잠깐만, 아니야. 운동은 있긴 있어. 얘기 좀 안 돼? 있어. 100%. 초성만. 아니 없어. 초성 아니 있잖아. 있잖아. 어머머. 있지. 있어. 나 존나 잘했어. 아, 있긴 하지. 그래. 오! 그러니까 BJ들이 그게 있다니까. 너 몇 명인데? 나는. 우린 왜 없니 씨발? 아직. 근데 언니 아 셀 수가 없어? 아니 나는 그렇게 많잖아. 한 네다섯 명? 여기는? 어머! 나도 다섯 명? 맞아? 다섯 명? 내가 오늘 술을 꽂자 세이 언니랑 같이 갔잖아. 택시에서만 세이 언니 러브스토리 들은 게 4명이야. 택시에서만 난 일단 한 다섯 명? 말해줘 BJ 이제 다 아니 이름을 어떻게 얘기해? 아니 이름 말 안 하고 아니 이름 뭐야? 아니 이름 말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. 몇 백만 유튜버 한 명 그 다음에 남캠 4명? 그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되잖아. 이제 막 타데시 먼저 했지 너한테? 그치 나는 이렇게 먼저 같아. 먼저 가는 스타일이야. 내가 꽂잖아. 너 얘기하는 거지?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서먹서먹하다가 꽂자랑 이제 다시 풀었을 때 꽂자랑 술을 아니, 먹으려고 살아있는 애를 갔는데 남캠이 하나 있었어. 살아있는 누구였지? 그 오빠. 어어어 근데 그 오빠 있었는데 오케이. 그 오빠가 꽃자한테 끼를 좀 떨었었어. 끼 많이 떨었나 봐. 어어 근데 그게 아우 나중에 얘기해. 나중에 얘기해 들려. 근데 그 오빠가 젠더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단 한 진짜 트랜스젠더 중에 이쁘다는 언니가 대시를 해도 카톡 일식. 네가 나한테 카톡 보내? 난 지를게요. 그렇게 막 진짜 정말 이쁜 언니가 막 진짜 대시를 해도 카톡 일시 막 그랬던 사람인데 나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야.
나한테는 막 끼를 부리고 막 끼가 한다 말이고 또 미모도 있고 미모 있었지. 어. 근데 일단 그 오빠를 좋아하는 젠더 되게 많아. 너무 많았구나. 인연도 그 중에 한 명일걸? 아니 나는 아니었어. 너랑 근데 그 사람 욕하기 바빴지. 아니야 나도 근데 승자가 아니었어. 어. 얘 제 승자 아니었어. 나랑 꽃자랑 그러다가 어. 아니 우리 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먹는데 어. 딴 데를 갔다 은근히 젠더들한테 이러다가 진짜 뭔가 진지해질 것 같잖아? 여기서 그만 이런다니까. 솔직히 얘기하고 있어. 지금 너가 이제 만나 이해해 주시지 방송이니까 그 다섯 명 중에서 아 이 사람들 내가 잘 되고 하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정말 이 중에서 한 명쯤은 하, 솔직히 정말 진심 느껴졌다 하는 사람 있었어? 나한테? 어. 오 있었지? 어. 누구야? 너무 궁금하다. 그 썰 좀 말해. 말해주면 어머 어떡해. 뭔데? 너무 궁금해. 그러니까 근데 어. 그런 게 있잖아 일단. 어. 리플리 아니야.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도 이만큼 있고. 근데 난 진짜 리플리가 아니고 그만큼 다 있다니까. 그러니까 남캠들이 먼저 연락이 와. 연락 와가지고 그렇죠. 뭐 이제 뭐 방송 때문에 그런데 연락 잘 알려줘. 일단 루트는 그거야. 어. 근데 이제 번호 알려주잖아? 그럼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사적으로 뭐 커피 마시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진심으로 느껴진 건 딱 한 명 있었어, 한 명. 근데 그 한 명은 일단 나 때문에 막 이렇게 팬들한테 별풍선 같은 거 받잖아. 어. 막 이제 여자 팬들이 되게 많은 거야. 너도 알지? 근데 그런 것까지를 다 포기했었어. 돈을 어. 되게 좀 많이 벌었는데 아, 근데 맞아. 어. 그 회장이 또 있었어. 근데 그 회장이 나의 그 회장만 어. 나에 대한 정체를 알았어. 나를 만난다는 걸. 그 방 회장만. 어, 근데 그 같이 술 먹었지. 네가 생각하는 애 아니야, 미친년아. 그래? 어, 그래서. 근데 이제 그 회장이 알게 되고 나서부터 아예 안 싸주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. 어. 근데 걔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었어. 일단은 내가 우선, 나 먼저. 어. 약간 그런 애가 한 명 있어.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.